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마지막 정답률 30%. 야, 이게 30%대가 정말 수능에서 아직도 나오는군요. 절대평가 시점에서. 38번 문제를 같이 우리가 볼 차례입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였어요. 얘가 어디 들어가면 될까요? 하는 문제였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정답률이 30%밖에 안 되지? 글쎄요. 자, 일단 같이 문제를 보기 전에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자, 수능 독해 기본 원리 기억나십니까?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자, 이걸 심화시킨 게 제목 빈칸이고 얘를 심화시킨 게 순서 삽입이다 얘기했었고요. 자, 순서 삽입의 코드는 또 따로 있죠. 빈칸과 다릅니다. 지시사와 연결사 두 가지의 코드인데요. 첫 번째 지시사. 당연한 얘기.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아. 얘들아, 당연한 얘기야. 앞에 단수야 this, it, that으로 받겠지. 복수야 they, is, those, they로 받겠지. 이거 당연한 거야. 이걸 왜? 자, 근데 서치는 조심하자 그랬어요. 서치는 앞에 단수로 나와도 다시 받을 때 복수로 나올 수 있다. 너 그 새끼 알아? 단수지. 그런 부류들 많이 받지. 복수지. 왜냐하면 서치가 그런이라는 형용사로 쓰일 때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그때는 앞에 단수여도 복수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 2018학년도 수능 순서 문제에서 앞에 단수로 society인가 community가 나왔던 것을 such societies, such communities라는 복수로 받은 적이 있어요. 수능 기출 코드니까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건 제가 제 2022학년도 대비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사 같은 경우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진짜 중요하다. 모든 독해의 기본 원리. 그리고 이걸 알아야 내가 순서 삽입을 논리적으로 풀 수 있어. 자,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와 반대가 아닐 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 즉 의미적으로 반대일 때 역접과 대체 코드가 있다. 대체는 독특하다. 방향성이 동일하다. 왜? 역접은 방향성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피자를 먹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피자를 먹는다. 그러니까 동사관계를 따지는 거야. 피자를 먹지 않는다와 피자를 먹는다가 같이 공존할 수 있나요? 못하거든. 근데 대체는 리플레이스잖아. 무조건 대상이 바뀌어야 되니 방향성이 동일해져. 나는 피자를 먹지 않아 대신에 치킨을 먹어. 먹지 않아 먹어. 동사관계 반대인데 치킨을 먹는 것과 피자를 먹지 않는 건 같이 공존할 수 있잖아. 더 대표적인 예.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다. 대신에 나의 사랑은 안에 있다. 밖, 안. 있지 않다, 있다. 동사관계가 분명히 반대죠. 근데 분명히 대상이 바뀌어야 되니까 대신에가 들어갔는데 지금 앞문장과 뒷문장을 잘 봐. 같은 말이잖아. 이게 대체의 독특한 코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 순접이라고 하죠. 이때는 환원과 첨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 환원은 즉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말이고 영어로 하면 in other words that is 이런 거고요. 첨가는 뭐 게다가 마찬가지로 이런 거지. 그럼 중요한 거 보다 얘는 A란 대상이 나왔어. A란 대상 계속 얘기해야 돼. 근데 A란 대상이 나왔으면 A 다시가 나와야 돼. 하지만 동사관계는 어떻다고? 순접 같다고. 뭔 얘기야? 제가 맨날 드는 얘기가 있죠. 아주 이제 지겨울 텐데 내가 롯데월드에 갔어요. 자이로드롭을 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2초 만에 떨어지는 놀이기구를 탔어요. 자이로드롭 계속 얘기해야 되지. 환원이니까. 첨가야. 곁들여 덧붙이는 거잖아. 제가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드롭을 탔습니다. 게다가 심바떼의 모험도 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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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관계 같은데 얘는 분명히 대상이 달라져야 되는 게 첨가의 코드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개 다릅니다. 이런 환원과 첨가를 구별하는 코드도 예전 수능 2015, 2016학년도에 나왔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안 나오는 빈칸 연결사 문제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 제 동영상 그 유튜브에도 띄워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둘은 반드시 구별하자. 이해됐니? 이거 진짜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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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고요. 자, 이제 가볼게요. 그리고 순서하고 삽입이 약간 다른 게 있다. 순서는 일단 보기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죠. B
A인지 C인지가 나오면은 나머지 제거하고 두 가지만 보면 되니까. 그 삽입은 이게 어려운 이유가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 논리적인 비약을 지시사와 연결사의 코드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삽입은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지는 게 주어진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돼요? 자,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주어진 문장 중요해, 얘들아. 주어진 문장이 중요해. 주어진 문장 중요한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주어진 문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보기가 있어. 보기가 있고 A에서 B로 넘어갈 때 내가 지금 배운 앞에 있는 지시사와 연결사의 코드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돼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 이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이 글을 읽으시면서 논리적 비약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셨어야 돼. 선생님들이 그래. 야, 이거 해석하면 다 나와. 이걸 모르다니 말이 돼? 근데 정작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제가 논리적으로 독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죠? 라고 물으면 그냥 해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해봐가 어딨어요? 수학 문제. 그냥 풀면 다 나오죠? 아닙니다. 영어도 분명히 수능에 맞춰서 코드대로 풀면 되는 논리적 코드가 있어요. 자, 이제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문장을 띄워놨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잘 봐. 이렇게 읽어야 돼. Introduction of robots and factories. While employment of human workers is being reduced, create more and free. 그랬어요. 자, 로봇을 공장에 도입해요. 근데 인간의 노동력의 고용은 reduced, 줄이면서.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worry and fear,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어낸답니다. 첫 문장은 되게 쉽지? 자, 1번 갑니다. 자, 뭘 생각하자?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 It is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to prevent or at least to ease these fears. 그럼 중요한 거.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를 심화시킨 게 순서와 삽입이다. 그럼 these fears는 뭐야? 예전아. 그러니까 1번엔 안 들어가겠네. 논리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경영진 관리단의 책임이야. 뭐가 경영진의 책임이야? 최소한 is는 완화시키는 거지. 이러한 worry와 fear와 같은 두려움들을 is 완화시키는 거. 즉, 완화시키는 거. 즉, to prevent or else to ease. 즉, 이러한 두려움을 prevent, 예방하고 막거나, or 아니면 최소한 이러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이 경영진의 책임이야.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2번 갑니다. 자, 넘어가죠. 자, 예를 들어서 그랬다. 그러면 뭐에 대한 예야?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예지. 맞아? 그렇잖아. 순접이고. 예를 들어서니까 순접이잖아. 아, 두려움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하는 예가 나오겠구나. 자, 로버츠. 로버트들은 could be introduced. 도입이 돼요. 자, 이 부분 잘 봐. 로버트들은 오직 새로운 플랜트, 이때 시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rather than, 자, 이 부분. 이거 놓치면 안 돼. 얘들아, 독해를 하라니까. rather than replacing humans 그랬죠. 봐요. 로봇들은 새로운 시설에만 도입을 시켜. 뭐하기보다는 existing, 이미 존재하는 조립 라인에 있는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설에만 도입이 될 수 있어. 그럼 봐봐. 여기까지 읽었다. 얘들아 봐.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인간을 대체한대 안한대? 안해요. 인간 배제한대 안한대? 안해요. 맞아요? 자, 중요한 거. 일단 로봇을 도입은 하지. 그럼 봐봐. 내가 글을 읽었다. 계속 기준은 어때? 로봇 필요해야. 맞잖아. 기존은 계속 뭐야? 로봇 필요한 거 맞아. 근데 이렇게 로봇을 쓰자고. 어떻게? 인간을 대체하지 말고 배제하지 말고 쓰자고. 이렇게 읽었어야 돼. 자, 흐름을 잡아라. 방향성을 잡아라. 특히 문장의 방향성. 그 다음 4번 갑니다.
Workers should be included. 그럼 봐라. 포함돼야 돼. 맞아? 근로자들은 포함되어져야 돼. 근데 planning for a new factory is the introduction of robots into existing plants 할 때 포함되어져야 돼. So they, 그래서 근로자들이 can participate in the,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럼 잘 봐, 잘 봐. 일단 요거는 제가 지울게요. 일단 여기에다 적어볼게. 두려움에 대한 예시가 나왔었죠. 두려움을 줄이는 예가 나오고 그 예가 나오고 있고요. 자, 계속 방향은 로봇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아요. 로봇이 필요한 건 맞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흐름을 제발 잡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니들이 왜 여기가 논리적 비약이 있는가를 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독해를 잘못 배우시고 잘못하신 거야. 잘 봐. 그러고 이제 3번 문장을 갔어. 그럼 봐봐. 뭐 해야 돼? 인간이 이러한 과정에 포함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이러한 과정에 누구? workers,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거든? 이랬거든? 자, 그러면 included래. 참가한대. 자, 근로자들이 사람이, worker가 이땐 근로자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지 않겠어요? 사람이 포함되고 참가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 방금 앞에서 뭐 나왔었지? 방금 앞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대체시키지 않는다라는 방향성으로 끝났죠. 같은 방향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야.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같은 방향성이지. 바꾸면 뭐야? 아, 포함시키고 참가하는 거니까 배제시키지 않고 대체하지 않는 거와 같은 말이네. 그러니까 3번에 안 들어가. 왜 3번에 넣지? 이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글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대로 못 배운 거야. 자, 이제 4번 갑니다. It may be that, 그래, 로봇이 And they need to reduce manufacturing costs so that the company remains competitive. 잘 봐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데 봐봐. 로봇들이 필요해요. 필요하다니까. 계속 그런 로봇들 필요해. 로봇 필요한데 인간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문제야. 그래 로봇 필요해. 근데 왜 4번에 들어가? 계속 방향성 같은데. 로봇은 계속 필요한 거 맞아. 아니 방향성이 같은데 왜 4번에다가 집어넣냐고. 봐봐. 로봇들은 제조 비용을 줄이는데, 자, 인력을 줄이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조 비용을 줄인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그렇지. 인력을 줄이는 게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 로봇이 필요한 거는 계속 게다가 뒤에서 벗이 나오잖아. 그럼 뭐? 아니야. 이걸 줄이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 해야 돼? 이거와 반대 개념으로 나와야 되니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 해야 되니까 인간이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4번에 안 들어간다니까? 왜 자꾸 4번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거죠. 아, 로봇 필요해요.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했어. 벗이 나오고 있잖아. 그래, 로봇이. 그래, 제조 비용을 줄이는데 필요할 수도 있지. 왜? 회사가 경쟁력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지만 벗. 그런 cost reduction, 비용 절감에 대한 계획이 should be done. 어떻게 행해져서? jointly. 합쳐져서. 그럼 봐. 포함돼요. 참가해요. 함께해요. 같은 말 다른 표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얘들아, 이때 갑자기 레이버가 왜 나오지 하면 안 돼. 이때 노동력은 어떤 노동력이지? 얘네들이지. 얘들이 투입한 노동력이니까 워커즈의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었던 거지. 하지만 그러한 비용 절감에 대한 계획은 jointly, 함께 워커즈와 매니지먼트가 같이 해야 돼.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 그럼 봐봐. 여기서도 뭐래? 함께 해요잖아. 그럼 jointly를 보는 순간. 이거 무슨 말과 같은 말이야? 그렇지. 아, 함께 한다며? 그러니까 배제하지 않고 대체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가는 거야. 봐봐. 그럼 5번이 답이었던 얘기잖아. 넘어가 볼게. Since robots are particularly good at highly repetitive simple motions. 자, 로봇들이 특히 아주 반복적인 단순한 모션, 움직임에 능숙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놓치면 Replaced human workers 자, 이미 대체된 노동력이에요. 대체된 노동력 끝났죠? 여기 이미 뭐가 돼요? 대체됐어요. 이게 논리적 비약이죠. 대체 안 됐어? 대체됐어? 어?
분명히 의미적으로 동사관계가 반대인데 역접 대체 코드 연결사가 보여 안 보여? 없지. 비는 거야. 답이 5번이야. 5번이야. 그럼 봐봐. 로봇들이 특히 어디에 능숙해? 매우 반복적인 단순한 움직임에 능숙하기 때문에 이미 대체되어진 인간의 노동력들이 어디 어떤 직위로 가면 돼? 끝에서 두 번째 줄 여기 이 프린트에서 요 파일에서 즉 로봇이 즉 Beyond the abilities of laboratory, 즉 로봇의 능력이 요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판단과 의사 결정이 필요한 그런 것 맞죠? This position where judgment and decisions beyond the abilities of laboratory required, 즉 이러한 로봇의 능력을 뛰어넘는 판단력과 결정력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포지션으로 움직여서 가면 된다고. 다시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다. 이렇게 읽어야 돼. 분명히 누적 비역이 있어. 왜? 배제하지 않고 대체하지 않아. 근데 여기는 이미 대체가 됐어. 누적 비역이야. 답 몇 번이야? 5번이야. 그럼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돼. 끝! 이러고 나왔어. 그럼 중요한 거. 계속 로봇은 필요한 거 맞다니까. 근데 이 로봇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두려움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나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왜 대체가 여기선 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주어진 문장을 가보는 거지. 그럼 끝나요. 자, 주어진 문장이 맨 앞부분에 있었죠? 그럼 이렇게 봐야 돼. 아유, 겁나 앞에서 내가, 봐봐. 이제 주어진 문장 가는 거야. 자, 여러분, 잘 봐요. 주어진 문장에 지금 뭐가 있는지가 중요한가 하면은 잘 봐. 어수가 있어. 뭐야? 첨가지. 그럼 내 머릿속에 뭐가 돼야 돼? 동사관계는 같은데? 그렇지. 대상이 100% 달라져야 돼. Retraining current employees for new positions. 자, 여기 나오네. 재훈련시켜. 현재 직원들을 새로운 위치에 대해서 재훈련시키는 거야. 그 회사 안의 새로운 직위에 대해서 재훈련시키는 것은 또한 즉 해고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들의 두려움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한대. 봐봐. 두려움을 줄여주는 예가 나왔지. 근데 첫 번째 예가 뭐였던 거야? 배제하고 대체하지 않는 거였어. 그러면 두려움을 줄여주는 두 번째 예가 나오는 거지. 이번엔 어떤 예로? 인간이 대체되거나 배제됐을 때 두려움을 줄여주는 예로 나왔던 거구나. 그럼 잘 봐 지금. 두려움을 줄여줘요. 두려움을 줄여줘요. 동사관계는 같죠. 근데 분명히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죠? 인간이 대체되지 않았을 때 두려움을 줄여주는 방법, 대체됐을 때 두려움을 줄여주는 방법. 끝. 그러니까 뭐야? 어수가 들어간 거야. 왜? 대상이 바뀌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 이때 새로운 직위에 대해서 왜 훈련을 시켜야 될까? 대체됐으니까. 끝. 이해돼요? 오. 답 몇 번이야? 이게 왜 30%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는 거지. 당연히 몇 번밖에 답이 안 돼. 많이 가야 되는구나. 딱 봐도 네. 5번밖에 답이 안 돼요. 왜? 동사관계가 분명히 반대인데 역접 대체 코드가 없어. 논리적 비약이 있어. 그래서 답보다 센스 앞에 5번을 답으로 하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독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수능이 순서삽입 문제 코드가 이런 코드를 물어보는 걸 알고 이렇게 독해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중요한 코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까지는 분명히 배제되지 않고 대체되지 않았어. 여긴 분명히 배제가 이미 됐지. 논리적 비약이야. 왜? 동사관계가 의미적으로 반대인데 역접 대체 코드가 없어. 끝. 아주 깔끔하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계속 순서삽입을 틀리게 돼.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제가 수업은입니다. 끝냈고요. 예.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정답률이 30%대였던 문제들 다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저와 함께라면 분명히 수능 1등급 제가 약속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강의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